15C형 15C 1 곱하기 P, 15C 2 곱하기 P 제곱, 15C 15의 pH 모순. 저번 시간 했지만 여기 있는 거랑 이 지수가 똑같고 여기 있는 거랑 이 지수가 똑같은 거 보니까 얘는 이항정리를 전개시킨 전개식이 나왔죠. 얘는 항 두 개가 누구와 누구길래 저렇게 나온 걸까요? 1이랑 P겠다, 맞죠? 그럼 이 식은 내가 인수분해보시면은 1 더하기 P의 전체 몇 승을 전개하는 거야? 15승을 전개한 꼬라지란 말이죠. 자,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거듭제곱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거듭제곱이 될 때 소수였으면 좋겠대요, P가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은 이게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시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얘기다, 맞죠? 그러면 첫 번째는 요 아이가 2의 거듭제곱이 되기만 되는 거잖아요. 이 밑에 있는 값이. 그럼 1 플러스 p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첫 번째 뭐야? 제일 작게는 2겠다, 맞죠? 2. 그럼 p가 몇이 되는 건 거야? 그치. 1 플러스 p가 2면은 p는 1인데 이게 소수예요, 아니에요? 아닌 거야. 그 다음에 1 플러스 p가 그 다음 가질 수 있는 값이 누굴까요? 2의 제곱인 거예요. 그럼 2의 제곱인데 그럼 p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죠? 몇인 건 거야? 얘는 소수 맞죠?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맞고요. 그 다음에 1 플러스 p가 2의 몇 승이 될 수도 있는 거야? 3승이 될 수 있는데 그럼 2의 3승 빼기 1은 p가 몇인 거예요? 7이죠? 그럼 얘도 맞고요. 그럼 1 플러스 p가 몇이 될 수도 있어? 2의 4승인데 p가 그럼 몇이 돼야 돼요? 15가 되는데 얘는 안 된다, 맞죠? 1000 이하라기 때문에 10승까지 가면은 끝나요. 그럼 1 플러스 p가 2의 5승이 됐는데 그럼 p가 32 빼기 1이니까 몇인 거예요? 31. 얘는 맞지 않냐? 맞고요. 그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2의 n승 빼기 1이 p의 값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은 64에서 1을 빼야 되겠다, 맞죠? 그럼 몇인 거야? 63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몇이겠어요? 127이겠죠? 얘는 그러면은 7. 이 맞을까요? 틀릴까요? 맞아요. 아, 맞아요? 고마워요. 그 다음에는 몇이게? 255죠. 얘는 당연히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몇이게? 511이죠. 얘는 맞아, 아니야? 맞아요. 5, 6, 7. 아니라고? 7로 나누면 오, 그래요? 난 몰라요. 7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? 네. 어, 그렇대요. 그럼 안 되고요. 그 다음 몇이에요? 1020? 3이 되는 건 거죠. 3, 4, 5, 6. 얘는 3분의 대수네?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. 그럼 되는 거? 얘 n승 마이너스 1, p가 가능해져요. 다 더할 수 있겠죠?